웹툰 쪽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콘텐츠, 뭐 미디어 이런 쪽 얘기하게 되는 좋죠. 것 같네요. 예, 너무 좋아요. 이런 장에서는요. 네. 예. 정말 이게 예전에 제가 미디어 쪽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대원 미디어라든가 애니플러스 이런 쪽들을 조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웹툰 쪽이 사실상 어떤 PER만 놓고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무색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 경기 침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금 어떤 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성장주들의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또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사업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가 전반적으로 기업들에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이런 플랫폼들 결국에는 플랫폼이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상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아왔었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플랫폼의 힘은 결국에는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들을 얼마나 묶어놓고 거기에서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웹툰들은 일단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봐야 됩니다. 혹시 웹툰 보시나요? 저 웹툰을 가끔씩 보는데 저는 매일 보거든요. 아, 매일 보세요? 네, 매일 보고 가끔 결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료 결제는 아니고요.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에 쇼핑몰 관련해서 얼마 이상 결제하면 쿠키 몇 개를 주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와이프한테 그걸 이용해서 그 물건들을 살 때 해라 라고 하면 쿠키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료처럼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게 기다리면 무료인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게 정말 이 감질맛 나게 드라마 연작이랑 똑같은 거네요.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유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한 편당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결제할 때 과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어떤 소비력을 실질적으로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한 소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소비는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쿠키의 소비라든가 이런 과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덫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미디어나 콘텐츠 얘기할 때 뭐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살펴봤긴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시에도 우리가 이쪽은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웹툰 쪽에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기업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애니플러스도 있고 뭐 대원 미디어도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본다면 어느 쪽을 더 선호를 하시고 차트흐름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일단은 지금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키다리라 그런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18%고 윗꼬리도 거의 안 달렸어요. 맞아요. 대장이에요. 예. 네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은 제가 보기까지는 수급이 들어온 걸로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급 없이 올라가는 장세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2시 반 이후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린 건지는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의 지금 20%까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량도 415만 주 가까이 터졌어요. 굉장히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DNC 미디어나 뭐 애니플러스 대원 미디어 이런 쪽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엔터주 쪽, 미디어주 이런 것들이 초반에 엔터주 쪽에서 먼저 시세를 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쪽 하면서 대단하죠. 네네 그쪽 미디어 쪽이 올라왔는데 또 웹툰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트 흐름 자체는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정주로 꼽고 싶은 거는 이제 올라가는 폭으로 봤을 때는 오늘 대장은 아니지만 DNC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미디어 통해서 이제 디지털 라이프 창조하는 콘텐츠 전문 기업인데 얼마 이 공시가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제작 기업인 소울 크리에이티브 인수하면서 콘텐츠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웹툰 제작과 출판 기업인 더 엔트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84%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획력과 흥행성 모두 갖춘 전문 제작사들을 많이 벌어놓은 유보율을 가지고 인수를 함으로써 예. 사업의 확장성과 향후의 실적 부분들에 더 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점점 더 만들어 나가고 있다. 거기다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향후에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적인 밸류의 상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들을 결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게임까지도 전부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또 이제 정말로 142억 뷰를 달성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 그 웹툰이 예. 있어요. 예. 정말로 그 작화가 굉장히 판타스틱하다고밖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정말로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게임화를 지금 넷마블과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정말 웹툰을 그대로 잘 살려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게임에서도 다시 한번 대박을 터뜨리면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너무 작화가 좋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맞아요. 이걸 드라마, 얼마나 웹툰이 드라마도 네, 그런 부분들이 이거 얼마나 게임화를 잘 시킬 수 예.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 내놓았을 때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이 종목도 6%까지도 상승력을 가져가요. 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올라가는 시점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웹툰 관련주들이나 뭐 미디어주들 많이 떨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붙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시점을 지금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다리 예. 스튜디오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마찬가지로 60일선과 120일선 저항선을 중기, 장기 이평선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급 기반이 아니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가집계로 본 거 상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지만 DNC 미디어도 2시 반까지의 가집계 상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딱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거기다 DNC 미디어는 아직까지는 거래량 자체도 아주 큰 폭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역시나 전 저점 테스트했었던 2만 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향후에 성장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나 혼자만 레벨업의 게임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약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기는 보되 네. 이제 수급들이 좀 붙어주는 걸 보면서 맞아요.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DNC 미디어가 지금 8%까지도 다시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35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1차적인 목표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27,000원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121선이 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선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기반이 안 된 상승이라고 하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2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웹툰 관련해서 DNC 미디어 최선호주로 꼽아 주셨고요. 가격 전략 1차적으로 27,500원 선 목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